하나 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지금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전도자분들 환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것이고 이미 최고의 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더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나아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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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멀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재앙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주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 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세상의 것은 사라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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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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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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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237 나라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되길 소망합니다. 그루터기 2000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을 그리고 그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니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비추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용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렘넌트 이혼의 교사 강습회가 6월 9일 주일 오후 2시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사도행전 강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출간되었습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구 단기 결석자와 새가족 초청 디데이가 6월 16일 주일 2부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원 공동체입니다. 야, 내일 현충일이라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안 오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서론적으로 저는 주일 2부, 2부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3부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자실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졌던 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어르신도 사실은 개혁총회에서 내놓은 분이고 목회를 평생 하셨던 분이고 원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원께서 설교 한 번 하는 게 평생 소원이랬으니까 주여 저는 왜 하는데 그거 보면서 예원교회라는 것과 이 정원주 목사님이라는 위치와 영향력이 우리 교단에서는 대단하구나라는 그 속에 내가 부교역자를 했다는 것이 감격이었고요. 또 지나온 시간들이 감격이었다는 것들을 좀 되고 또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부는 제가 이제 사회자로 섬기면서 우리 정무식 선교사님 뵈면서 이제 VIP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스타일이 곧습니다. 보기보다 저는 예리합니다. 그래서 막 붕뜬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부인데 우리 집 교훈이 그거예요. 아빠 제발 율법을 누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집 교훈은 들뜨지 말아라. 안 됐는데 된 것처럼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게 이제 우리 집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너 개인이 안 될 수도 있다. 교회가 축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뭐가 다 될 것 같지만 너는 안 된다. 아니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정무희 성경 저하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 나누다가 이제 이렇게 5분 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딱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제목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만민이라는 말, 온천하라는 말은 우리의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가 아닙니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합니다. 예원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예요. 그 2, 3, 7, 5청정 다니는 선교사님 보면서 아, 대단하다. 더 기도해드리겠다. 이게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2부, 3부 저에게 레마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느꼈지만 아 그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중요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은 글로벌 2, 3, 7, 5천 정조 예원교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부서가 중요하지만 또 전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읽어드린 제목을 가지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소주제가 뭐냐? 나를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신 하나님이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 내 출생이 어떻고 내 성정이 어떻고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저도 우리가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을 오를 때는 궁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저 어떻게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산에 올라갔을 때 그것도 한두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그 산을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알죠. 저도 물론 맞습니다. 요즘 와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나의 출생과 나의 가문과 나의 가정과 지난 이 모든 것들이 더 재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대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렘넌트 중에서는 지금 내가 태어나는 거, 우리의 부모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9절에 보면 29절은 다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30절이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전에 몇 주 전에 우리를 변화선이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영화롭다는 말 물론 의롭고 구원과 또 성화와 영화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서 완성되어질 부분까지지만 거기까지 다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 7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구원 계획 속에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속량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구원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출신 배경 가문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은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물론 좋죠. 나도 한 번쯤은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가정에 그거는 너무 멀고 적어도 한 중소기업 한 천억 가지긴 그것도 너무 멀고 그럼 100억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넥슨 게임업을 창업했던 김정주, 이분 50대 초반인데 2022년에 보니까 이분이 가문이 완전 퍼펙트합니다. 교수, 서울대, 의사,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묻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6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2022년도에 재산이 놀라지 마세요. 12억이 아니고 2억도 아니라 12조 억이 자기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했습니다. 물론 그 딸이 이제 뭐 20살 안 됐는데 상속이 가능한가 부분인데 어쨌든 12조. 우리로 말하면 12억만 있어도 아니 1억 2천만 있어도 여러분 사는 사람은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속량 곧 재상을 받지 못하면 창세기 3장으로도 벗어나지 못하면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지 못하는 말은 인간의 근원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12가지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너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님 밑에 이 말을 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아빠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그 가정, 그 가문,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까 얘기했죠? 누구의 자녀 태고하고 싶다고요? 누구의 자녀로? 고 렘넌트 누구의 자녀로 태고하고 싶어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걸 몰라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뭐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갈 때 출발할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성취감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힘들었던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산에 오를 때 너무 힘들었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렇구나.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됐을 때는 이것이 재해석이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의 배경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우리는 실감을 못하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단번에 영원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축복 속에 부르셨다는 것이 굉장한 응답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비록 우리 수준이 여러분 동화 잘 알잖아요. 왕인데 벌거벗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신하들은 말을 못하죠. 철없는 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네 아이고 창피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이 임금을 내칠 수는 없잖아요. 임금은 임금이에요. 벌거벗어도 할지라도. 그러나 신분은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뭐 왕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신분에 걸맞는 삶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축복이 엄청난 거라.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셨구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발판으로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뭐라고요? 복음 DNA, 예원 DNA, 뭐 2, 3, 7, 5천 종족 DNA 얘기하잖아요. 예원 DNA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원 DNA가 뭘까요? 어렵죠?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복음의 축복들이 물론 나타난 삶에 있어서는 당연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보면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재산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절할지라도 왕자로 세웠을 경우는 그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거지를 왕자가 돼서 잘못 이게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옥새를 가지고 호도를 깨. 큰일 나죠. 밥 먹을 때 손 씻는 물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손 씻는 물을 마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완전히 거지야. 진짜 거지야. 근데 한 번 왕자로 세워졌으면 왕이 폐위시키지 않는 이상 왕자를 왕자는 왕자예요.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 어떤 선택이나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그래도 좋은 부모님 밑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부모님 만났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교구장이잖아요.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몇십 년, 50년, 7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주는 일반 은총이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물론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네 가문이 어떠느냐 수천억 가져도, 수조 가져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하나님의 배에서 할 때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의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토탈 한 번에 영원히 믿는 순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나이에 따라 신앙에 따라 이 믿음의 확신 이거의 누림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미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 너 행동 보니까 너 삶을 보니까 너는 시달려 그리고 너는 뭐 완전히 뭐 창세기 3장 수준이 아주 수준이 이하야. 그래서 나는 단번에 영원히 끝난 거를 너에게 적용 안 시켜주고 단번에 영원히 끝난 거 믿는 순간 주어진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아니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된 거 그 반만 줄게. 그거 아직 약간 덜 줄 거야. 너 행동 보고 구원의 완성을 줄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믿고 나니까 바울이,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예정을 하셨구나, 미리 정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셨구나,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나중에 깨달은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에 만약에 우리 목사님 대학 다닐 때는 이제 학력고사로 점수로 따졌거든요. 1점이 모자라가지고 서울대를 못 갔어. 평생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평생 야, 나 1점 모자라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제 친구는요, 오늘 제 친구를 만났는데,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강원도 속초 고성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탑이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모네 집에서 더 이상 좀 있기 그래서 고등학교를 객지로 나오고, 얘가 이제 얘 공부 제일 잘했던 애가 이제 속초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간혹 이제 서울대 가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 다닐 때만 해도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객지로 갔고, 얘가 중범이라는 애가 주여 여기 오늘 들으라 그랬는데 처음으로 안내양한테 반해버렸어. 결국은 지금도 장가 안 갔습니다.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후회잖아요. 근데 창세 전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기업을 잇게 하신 거, 이게 영원한 것인데 이 속에 만약에 못 들어왔다, 불택자다, 구원의 서정 속에 못 들어왔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린 실감을 못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구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택자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죄와 형벌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축복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구원의 축복이 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이 다시 들어가서 여자로 태어날까?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살았는데 아이 대한민국 말고 저 아프리카 저 북한으로 태어나. 아닙니다. 믿는 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어떤 부모님을 만났든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어떻든 그것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해도 우리 셋째 아이가 이제 지금 벌써 청년 27 됐는데요. 중학교 때 가더니 막 여자아이가 갔다 오더니 아빠 아빠 엄마 아빠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친구 집 갔는데 엄마 아빠가 막 싸우더라고. 싸우는 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좀 막 날아가고 그런가 봐. 근데 그걸 처음 보면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는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우리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편안하지. 그냥 말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지.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들은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부모님의 모태신앙일 수 있고 부모님의 복음 체질 되어서 여러분은 복음 체질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는 복음 체질이에요. 복음 체질 안 되어진 복음 체질 되어진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엄마 아빠 불신자에서 그
눈치 보고 돌아다니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해결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돼 있냐면 재해석하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삼집중, 아침, 낮, 저녁.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삼응답. 삼응답이 뭡니까?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나 다 해왔어. 삼시대. 목회자는 강단을 통해서, 중직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렘넌트는 미래 축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삼은 전무 후무. 이게 뭡니까? 나, 교회, 업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잖아요. 삼 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바울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서정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칼빈의 오도교회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적 타락했던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만 날마다 누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면, 자, 넘어가 두 번째.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두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다. 옆에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를 아니죠. 옆에 분을 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할 때 이 구원의 은혜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합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저도 전에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길러주신 이모님을, 이모님에게 집을 사주는 거, 집을 지어주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목사 되고서 내 포기했어요. 이걸 안 된다는 것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은혜 입은 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량 곧 재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엄청난, 여러분 렘넌트들이 경험하지 못한 운명과 사주팔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여러분들 지금도 가진 자들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누구도 우리보로 말하면 다 가진 자들이 자살하잖아요. 이제 오늘도 보니까 저기 뭡니까, 교육부 장관 지냈던 그 여자, 그 국회의원이었던, 교육부 장관 지냈던 남편이 아마 차에서 그런 것 같아요. 자살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축복인데 찬송하리로다, 그 기쁘신 영광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복음 전파, 선교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션이거든요. 2, 3, 7, 5천종족 복음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줬느냐,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거든요.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이 뭡니까? 2, 3, 7, 5천 종족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니, 우리는 돈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복 줍니까? 팔복이잖아요. 팔복. 신명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해 주리고, 복음 전하는 거, 복음밖에 아닌 것이 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4층에 사는데 우리가 401호, 402호 이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복층에 살고 있는데 집이 거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붙어. 만약에 잘못 이게 마주치게 되면 부딪힐 정도로. 물론 집에 들어가면 넓은데, 근데 거기 사는 분이 40대예요. 제일 큰 애가 아마 중학교 1학년이에요. 6학년인지. 어쨌든 세월이 지났어. 근데 요 근에 이제 제가 수요예배 드리고, 순회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 인천에 이렇게 좀 속이 더부룩해서 이제
10시 도착했는데 1시간 걷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빌라고 앞에서 3층에 이제 안수집사 분이 계셔요. 하부고라고 다른 교회. 둘이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 저도 끼었지. 뭔 주제가 뭐냐 했더니 전세금을 받냐 못 받냐 이제 빌라니 그 얘기하다가 내가 그 402호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20kg 빠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빠져요? 뭐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치료받고 있다고 해서 계속 캐물으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20kg 빠진 거라. 그리고 얼마 전에 아침에 앰뷸런스 왔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갔다 왔다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큰 소리 치고 남자는 조용하고 여자분이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만나자.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요. 목사님요. 내가 몇 번 뭐 사줬거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안수 집사님 어머니가 또 우울증이라네 집사인데. 그래서 만나자 이렇게 놓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월요일이죠. 제가 잠깐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들어오는데 막 저는 400이고 402호니까 문 열고 막 싸워. 그리고 뭐 집 몇 개가 막 왔다 갔다 해. 당신이 양육권 줬냐 뭐 줬냐 막 나중에 봤더니 이혼한 건지 별건지 해서 지금 다 가지 나가고 여자가 나가고 애들까지 다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섬찟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로 큰 민족이 되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교육성에 부르신 것은 뭐냐 우리를 그런 가문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도록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2, 3, 7, 5천족이잖아.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우리 부르셨잖아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전도 속에 부르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45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이걸 나중에 고백해요.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보세요. 주목할 부분들이 뭐냐? 이래 되어 있어요. 주목할 부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왕자로 보냈어요? 이리로 보냈다는 말은 노예로 보내셨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50장 20절에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물론 처음부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 세계복음화야 노예를 부르셨어 세계복음화야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맞아 맞는데 이 내용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그 섭리와 경륜을 다 경험하고 나서 탑에 딱 오르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나를 이런 가문에 태어난 게 하신 것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한 게 하신 것은 제가 오늘 그 갑자기 이제 그 이모님이 좀 뭐 유독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춘천을 이제 갔다 왔는데요. 참고로 저희 이모님은 저를 4살 때부터 저를 길러주셨어요. 우리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의학으로 하는 거 치료 안 하고 이제 그냥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갔죠. 근데 뭐 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춘천 한림대 병원에서 그냥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자녀들이 그냥 그래서 저를 오라 그래가서 또 저들 아들 같이 생각하니까
갔죠. 가가지고 이제 뭐 별로도 잘 안 돼. 뭐 일반 교신에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모님 딱 뵀죠. 근데 의식은 있는데 이게 뭐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 좀 섭섭하더라고. 근데 아들을 알아봤다는데 섭섭하더라고. 다 나간 다음에 제가 뭐 알아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싶은 얘기 딱 한마디 했죠. 아, 이모님 감사했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이모님 때문에 제가 있다. 아, 저를 키워줬잖아요. 아, 이모님 감사했다. 행복했다. 천국에서 만나자. 영적 싸움 잘해야 된다. 가문이 그러니까 흑암이 지금 계속 온다. 천사가 영혼을 받든다. 성샘이 하나 있다. 흑암이 잡히면 안 된다. 뭐 알아듣는 것 같아 자꾸. 그래서 기대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감사하다고. 근데 뭐 알아듣는 것 같아.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허락도 안 돼. 그 허락도 돼야 되는데. 그래 이모님 최근에도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계속 좋은 그 성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목회자 달라고 권사니까 뭐 전부 세계복음화 달라고 평생 했는데 그러면 만나가지고 그래 잘 있어라 간다 고맙다 이모님 저도 고마웠어요. 저 이모님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존재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못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설계 망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라고 당신들보다 먼저 노예로 먼저 어머니 가게 하시고 먼저 여러분 먼저 안 가려고 그러잖아 지금. 사서 고생 안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해석되는 거지 여러분 보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셔. 그리고 요셉은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왜? 복음 제대로 알고 영적 문제 제대로 알고 미션 제대로 깨닫고 남은 생에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 중에 창세전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를 선택했다는 걸 단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대지는 그 부르시는 뜻은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이거 포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른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여러분까지 막 첫출장 산중에 막 진태양에 있는 분들 아직 남아있다.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있다. 우리가 남은 동안에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면은 유 목사님도 그렇고 뭐 아직 선언이 있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우리 예원께는 아직 주여 이게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 하시니까 야, 연세도 있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이라고 자꾸 하고 유 목사님도 지금 30년째 가고 있는데 지금도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야 이게 30년 갔는데 무슨 아직 안 됐다 그래요. 뭐 언제 될 거냐고 지금. 근데요 하나님은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음에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있어 세력을 얻어가지고 막 왕성한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잖아요. 다시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가 있어요. 23장 11절에도 보면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27장 24절에 보면 그 유라굴라 강풍에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보라 두려워 말라 카이사 앞에 서리라. 아무리 흑암이 불신앙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썸이 서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삼집중하면 되고, 뭐 망대, 뭐 여정, 이정표하면 되고, 완전히 그냥.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분이 더 강해요. 그 이후에 타락 가운데 있는 흑암이 강해요. 우리 체질이 강해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 살리도록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 모든 것이 다 풀려갑니다. 다 회복됩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길 것입니다. 오직과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영원한 유산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누리시길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 주일 강단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누리고 생명 살리는 본론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원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 강단 나를 창세전에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절대 계획 속에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만 2025 고륙전도 대교구 캠프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 속에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가는 로마도 보아야 되는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스타트만 4천망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삼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선교의 망대, 아버지의 개인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참된 증인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능자 속의 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처럼 이 복음의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사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택함받은 자로 세우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창세기 3장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도자로 2, 3, 7, 5천 종족 살리도록 우리를 갱신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그 약속 잡고 현장에서 삼운동에 주역되기를 원하는 귀한 예언의 성도들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